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광남 연구위원은 좋은 사위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야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저희 전문님께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게 가끔씩 보면 제가 화면으로 봐도 실물로 봐도 되게 믿음직스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부러워 그래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부터 가볼까요? 예. 네. 오늘 중국 시장은 뭐 오늘도 좀 차익 실현, 뭐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차익 실현이야?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뭐 차익 실현 움직임에 가깝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뭐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좀 몰려 나왔습니다. 예. 뭐 경기 민감주 소비주 할 것 없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월 기준입니다. 1월 들어와서 삼일중공업이라고 하는 이제 굴삭기 업체가 1월에 고점이 네. 1월 들어서 39.8% 가량 올랐었어요. 네. 근데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좀 하락하면서 18.7%까지 상승률이 좀 내려갔고요. 뭐 기준으로 본 어떤 기준으로 본 거예요? 1월 기준입니다. 1월 시초가 대비 이제 최고가 아니 1월 시작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한 상승 이제 빠른 상승이 있었고 예.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갖고 온 건데 시티즈 면세라고 이제 이거는 중국 국제 여행이 1월 들어서 고점이 한 14%까지 올랐다가 네. 이거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마이너스 0.67%. 근데 이제 윤기 실리콘 자재라고 이제 웨이퍼 만드는 이제 웨이퍼가 아니죠. 뭐 태양광 관련된 업체인데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서 플러스 27%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9.5%까지로 낙폭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 폴리실리콘 예. 예. 잉더스다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1%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 5%까지 좀 상승폭을 줄였다. 최근 급등주들은 좀 내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대형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와서 좀 연초에 강하게 좀 올랐었고 예. 그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라는 판단이 좀 있고요. 뭐 그 빌미가 됐던 것도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지표도 조금은 둔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뭐 이런 움직임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뭐 펀드 매니저분들이 네. 일부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했다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비싸서 좀 눈문 뭐 보기만 하던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분할로서 접근 시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좀 내렸으니까. 예, 판단을 좀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회로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중국의 12월 수출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굉장히 호조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가 15%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입도 6.5%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 예.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수출이 좋은 것처럼 뭐 먼저 정상화되고 공급망이 정상화돼서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아무래도 뭐 백신도 맞고 있고 공급망이 이제 정상화가 점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 때문에 뭐 수출의 성장률 자체는 분명히 둔화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거래 대금은 9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상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음흠. 그리고 외국인들도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홍콩 시장은 이제 본토는 차익 실현 움직임 때문에 약세를 보였는데 홍콩 시장은 두 가지 우대 속에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남아자금 수급의 영향입니다. 오늘도 146억 홍콩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9거래일 연속 1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의 홍콩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많은 양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이제 뭐 중국의 군사와 연관됐다고 해서 뭐 제외하지 않, 블랙리스트로 올리지 않겠다. 왜냐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세 개의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1.4조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원화로 한 1,535조 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예. 이게 ETF 같은 것들에서 지수에서 제외가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겠죠. 이 영향은 과거에 이제 뭐 중국의 3대 통신회사가 했던 영향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도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이럴 때 인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사실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분할했을 당시에 네. 그런 얘기들이 약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주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재벌 관련돼서 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모두 국민들 모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겠죠. 이제 경영진들 네. 대주주들 네. 뭐 이재용 맞습니다. 부회장 같은 경우에 그분이 신병이 이상해지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반대하겠죠. 네, 뭐 그런 움직임이라 그건지는 저는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네. 방금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런 효과를 좀 누렸다. 네. 근데 대신에 작은 종목들은 뭐 열애 없이 타격을 좀 받았는데 이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일종의 대마불사가 좀 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천만 원 빌리면 빨리 갚으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천억을 빌려가면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런 네.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한 5%대 네.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기여를 했고요. 저는 당분간 홍콩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중국의 반독점법 관련된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홍콩이 예 그리고 이 악재가 반영된 만큼 아무래도 항생 테크 지수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 시장은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특징주 몇 가지만 네.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건 국내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반도체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주가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 중국 내부 언론에서 장강 메모리라고 하는 YMTC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 낸드 128단 개발해서 올해 말부터 양산하겠다라고 했던 회사 예. 그 칭화유니의 자회사 근데 칭화유니 그룹이 뭐 디폴트 내면서 뭐 그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가긴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뭐 192단의 낸드 메모리 테스트 생산 및 공장 증설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장강 메모리의 국산화율이 2019년 10%에서 2020년 15%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에 이제 중국 반도체도 국산화 이슈가 다시금 불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예. 이제 완전한 중국산 장비만으로 증설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모기업이 디폴트가 나 있는 상황이라 그 자금 조달 같은 부분은 또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뭐 향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군요. 예. 그리고 니오라는 회사가 이제 어제자 전일자로 이제 CPS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3억 달러 규모로. 중국의 지금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네.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6년 만기 CPS하고 27년 만기 CPS 두 개가 발행이 됐는데 뭐 일단 공통 조건은 1CPS당 10.7458 ADR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고요.
전환가는 주당 뭐 93.06달러로 12월 종가 대비 50% 할증된 가격입니다. 웬만하면 전환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럼?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제 12억 달러를 13억 달러를 조건이 좋다는 예, 조달을 거죠. 하는데 이제 니우 입장에서 조건이 굉장히 좋은 좋고, 거죠.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주식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겠는데 사실은 이 CPS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좋지 않으나 네. 반대로 현재 주주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희석 가능성이 줄어드니 네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재밌네요. 26년 만기면 그때까지 원금은 갚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주식 전환을 하시든가. 예, 26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쿠폰 금리도 없습니다. 네. 이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 8월 1일 전까지는 특정 조건 만족 시에만 주식 전환이 가능하고요. 네. 이후에는 만기까지 수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뭐 27년 만기는 쿠폰 금리가 한 0.5%, 그다음에 26년 8월 1일까지는 특정 조건 만족 시에만 주식 전환 가능. 이유는 네. 동일합니다. 다만 둘 다 콜옵션과 풋옵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됐어요. 나쁘지 않은 향후 4, 5년 동안에는 그냥 회사채 발행한 거하고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유럽 시장 가보죠. 예, 유럽 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닥스 지수는 한 플러스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국 FTSE 지수가 플러스 0.54, 유로스톡스 50이 한 0.35% 정도 올라가면서 네.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뭐 일단은 ECB에서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라가르드 총재가 12월에 ECB가 제시한 경제 전망은 매우 타당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뭐 일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라가르드 총재도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각국의 봉쇄가 길어진다면 예. 이제 소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그 부분은 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언급은 좀 있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이 ECB가 얘기한 것만큼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썩 나쁘진 않아요. 서비스 뭐... 지표의 둔화는 계속 나타나나 이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하는 국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락다운을 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해서 락다운의 그 강도라고 할까요? 예. 강도가 이제 좀 약화된 영향으로 확산세는 쉽게 잡히진 않는데 경제 회복세는 생각보다는 좀 나타나고 있는 예. 뭐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해서도 1.85 유로 규모의 뭐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이제 전액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음흠. 혹시나 더 필요하면 증액할 수도 있다라는 네. 좀 뜨뜻 미지근한 양쪽 가능성을 다, 예, 다 열어놓은 예. 이슈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유로와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 예, 사실은 이제 유로와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유로와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로 강세가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도 좀 약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아무래도 유로존은 지금 다른 국가 대비해서 훨씬 더 디플레 우려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 이렇게 강할 경우에 안 그래도 좋지 더 안 않은데, 좋죠. 예, 맞습니다. 더욱더 이제 디플레가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다만 미국이 이제 2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또 다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추세적으로는 또 달러 약세 압박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좀 뜨뜻미지근한 발언을 유로존에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긴축적인 발언이다. 이미 약간 밑장 빼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옛날 좀 기사를 좀 몇 개 찾아왔는데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려고 예. 2009년 8월 13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헤드라인이 세계 곳곳 출구 전략 신호 금리 인상 앞서 유동성 공급 축소 이게 언제냐면 2009년 8월 13일 기사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시면 11년 전이네요. 이게 무슨 2009년이라고 하면은 금융위기 터지고 1년이 지난 정도 직후거든요. 네, 네. 예. 그때도 지금이랑 유사하게 굉장한 규모의 이제 부양책들을 썼었고 이제 1년이 지난 정도의 시점부터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면 이건 2009년 11월 6일자였는데
유럽 중앙은행 금리 동결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27일에도 ECB의 베버라고 하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양적 완화 점진적 철회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들은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래왔죠. 예. 근데 제가 올리고 싶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럽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 유럽이 먼저 이런 이슈에 의해서 먼저 긴축을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가 2011년도에 유로존 재정 위기로 사실은 좀 나타났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섣부른 예.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문제가 커졌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거의 경험을 한 상태에서 뭐 섣부른 긴축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접어놓는 게 저는 맞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2009년에서 2010년도의 기사들을 보시면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물론 과거가 현재 이제 미래와 이제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좀 있어 왔었다. 다만 저희가 이제 2009년 이후에 미국이 2013년 테이퍼링을 할 때까지 꽤나 장기간 동안 1차 QE, 2차 QE, 3차 QE까지의 과정을 봤던 것처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쉽게 경기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하든 양적 완화를 축소하든 금리를 올리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또 경기를 망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그걸 올릴 수 있나? 어떤 증거가 나올 때 드디어 우리는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를 올리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가장 큰 숙제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징후를 알 수 있다면 먼저 사전에 이제 뭐 엑싯을 하실 수도 있고 네,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일자리가 충분히 회복되면 그 얘기였죠?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정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느낌이 들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면이라는 그런 정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희가 테이퍼링의 시점을 예단하는 게 그러게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뭔가 금리를 올리고 싶거나 테이퍼링을 하고 싶을 때는 괜찮아 안 할 거야 그럴 리는 없어라고 말을 그렇게 할 거고 그쵸. 또 반대로 중앙은행이 아유 우리는 뭐 금리 올리는 거 택도 없어요라고 할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뭐 오히려 그렇게 뭐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예. 일단 미국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나스닥 선물만 마이너스 한 0.01%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약한 예. 러셀 2000 지수가 플러스 0.6으로 가장 세고요.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한 0.1에서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 지금 이 분위기는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불어닥치면서 네. 저희가 최근에 시장에서 불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의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전일 시장을 바로 복기를 하시면 나스닥 시장이 이제 전일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하고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더 셌었고요. 네. S&P랑 이제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근데 전일에서는 30물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년물 국채도 호조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제 연준 의사도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시켜준 영향 때문에 국채 금리가 좀 빠졌거든요. 네. 국채 입찰 호조는 뭐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딱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 수준 정도의 금리라면 사볼만 하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수준에도 나쁘지 않아. 매수해도 되겠어라는 네. 판단이니까 예.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의 추가 부양책 규모가 이제 2조 달러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다시 시장은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겠네. 수급 부담이 있으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국채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대략 한 1.75% 정도 올라가면서 지금 1.107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좀 장중에는 약세를 좀 우리나라 장중에는 예, 약세를 좀 예. 보이다가 다시 이제 강세 전환되기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20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예. 생각은 되고요.
다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표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을 딱 이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돈이 추가적으로 풀리는 현상에 대한 반발로 가격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일 때 비트코인은 강세다. 예, 아무래도 돈이 더 풀릴 기대가 있을 때 아무래도 화폐 가치,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요즘에는 디지털 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실제 탄핵 가능성보다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더 많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예. 2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가져가는 예. 게 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실제 탄핵 가능성 여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뭐 탄핵이나 뭐 이런 이슈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로 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10년물 입찰과 30년물 입찰이 현 금리 수준에서 예.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리가 저는 과하게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일단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저는 계속 테이퍼링의 우려가 좀 빨랐다, 과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이 2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보면 이 바이든 네. 행정부의 스탠스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초에 12월 말에 마지막 방송에 나오면서 한 네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이제 큰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2021년. 예.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큰 정부들이 하는 건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쓰는 겁니다.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쓸 때 지금 세금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채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에 상응해서 그 국채에 대해 납부에 대한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 큰 정부를 통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양극화된 이 국면을 탈피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양은 늘어날 확률이 계속 좀 있습니다. 근데 금리의 비용, 그러니까 이 비용을 높일 수 있게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그럼 과연 두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연준이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막아주는 형태의 네. 액션을 취하기를 많이 바라지 않을까. 그 사실 일례가 이제 2000 그래서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의 재정 적자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네. 금리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YCC를 썼는데 지금 YCC를 쓴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련의 형태로 연준이 보조를 맞춰주는 형태. 하지 않겠느냐? 예, 하지 않겠냐? 그게 더 합리적인 추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금일에 뭐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저는 오늘 그렇게 특별한 말씀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 말에 이제 FOMC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 있는 말들은 그때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래도 그 부분은 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 연설은 중간중간에 이미 1년치 캘린더가 다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뭐 저도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면 의회 가서 연설해야 되는 것들 어디 컨퍼런스 가서 연설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예. 스케줄은 미리 박아놓은 모양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국채는 정부가 쓸 때는 고정금리로 쓰죠? 제가 지금 10년물이 예. 10년물 뭐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은 고정일 테니까 이미 예. 예, 이미 나간 그러니까 발행한 국채는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내려갔는데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예, 테이퍼링을 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자 비용에 미치는 거는 전체는 얼마나 될까 뭐 궁금하기는 한데. 아무튼. 사실은 이 YCC를 연준에서 싫어하는 요인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되면 네. 아무래도 재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발행해서 쓰는 게 편하잖아요. 이제 조세 저항에 있는 세금을 올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건 합의만 있다면 굉장히 편한 길이고 그걸 싸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그 역할을 해주기만 한다면 좋은데 연준 입장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일 많아지죠. 예, 그러면 계속 또 시장이 반응 안 하면 계속 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기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봤을 때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주시는 게 조금은 아니면 미뤄두시는 게 좀 예. 맞지 않을까? 확실한 증거들, 확실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미뤄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니까 그쵸. 시장에서는 적절할 때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지 않다면 이거 오히려 계속 못 가고 이건 이상하잖아 라는 생각에 뭔가 조정이 있을 필요는 있다는 전제로 그 조정이 있다면 무슨 빌미가 필요할까? 라고 해서 갖고 오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 시나리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거는 제가 좀 미천한 경험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슈가 과연 시장에 굉장히 센 임팩트를 줬던 경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제 경험칙상으로는 좀 그랬었고 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센 조정은 이 이슈라기보다는 뭔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맞아요. 부분에서 나왔을 때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까지 쭉 이슈들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